안녕하십니까. 한국국토정보공사 인복합사업부 이원영입니다. 저희 한국국토정보공사 근대건축물 3층 공간정보통합서비스 모아부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희 부스는 문화재가 아닌 근대건축물 및 건축자산에 대하여 3차원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행정을 지원하며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근대건축물은 건립 이후 50년에서 100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하며 개보수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미술관, 카페, 전시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지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지상 라이다 및 UAV 등의 위치 기반 공간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체험 및 학습이 가능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모아는 근대 건축물이라는 대상의 올바른 기준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고 향후 도시공간관리 수단으로서 디지털 트윈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. 그럼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.
영상 잘 보셨나요? 우리 LX공사는 국민들이 손쉽게 국토를 이용하고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근대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국토의 아름다운 미래상과 국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